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어떤 분이 왜 딸랑이를 부천만 흔드냐고, 부산 언제 오냐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부천에서만 일단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만 있을 때 이렇게 부산은 내려가고 또 이렇게 부천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6월입니다. 6월이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석가탄신이 지나가고 나서 6월. 자,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거의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달, 6월달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나 궁금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전 이어서 자, 토끼띠 양력 6월달에 운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살 정묘생. 자, 37살 정묘생은 제가 너무나 낯 익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의 흐름을 보면은 정묘생들이 좀 일반 아이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한 해 두 해 가는 그 속도가 아니면은 어떤 결과가 조금 어렵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모 덕이 조금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낼래야 이렇게 언덕받이가 없어서 하기가 되게 힘든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혼한 아이들이 더 많겠지만 결혼하지 않은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은 그림과 같아. 그림과 같은 건 뭐예요? 실제로 그림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희망은 있는데 희망 고문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6월 달부터는 그래도 뭔가라도 하나 희망적인 게 있나 본다면은 그래도 내가 점점 노력했던 만큼은 내가 어떤 밥그릇에 담아오는 형국이야.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또 반가운 소리는 뭐냐면 전문생들은 조금 늦게 모든 것이 늦게 모든 희로라기가 늦게 좀 피는 형국이고요. 부모의 덕도 이렇게 늦게 가야지 좀 업이 됩니다. 요즘은 자손들이 이렇게 한둘밖에 없어서 부모님들 다 퍼대고 잘해주고 싶다 해도 자 사는 게 백세 시대이다 보니 당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만 해주면 자식들이 다 알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부동산 경기도 되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 부모님 또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조금 발휘한다면은 조금 결혼하고도 한참 있어야만이 부모의 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전면생을 보니까 저 걱정이 있습니다. 자 양력 6월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운이 6월달부터 조금 저하되는 형국이라서 우리가 건강을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도 젊고 건강한데 무슨 건강이 나빠지겠느냐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면생들은 장이 많이 탈이 나는 형국이라서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되고 폐가 많이 좋지 않은 경우라서 많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력과 노력을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벼 이상을 잡는 형국이야. 그래도 많이 노력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사주기 때문에 더더욱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력 6월달에는 형제 일신이 결혼을 한다든지 분가를 한다든지 같이 있어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양력 6월달에는 아무래도 내 자신만의 어떤 삶을 정리정돈하고 아니면 내가 결혼을 이미 했다면은 그래도 내가 독립군으로 이제 서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부모 덕 없이. 그러나 그래도 항상 노력해도 보자기를 항상 쓰고 있는 입장이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자기가 아니더라도 더한 거를 더 돕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나마 참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물가에서 우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형국이다. 그거 괜찮죠. 왜냐면 우물가에서 흉흉을 내라면 골치 아픈데 우물가에서 우물을 내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도 뭐가 급하게 말할 것도 없이 노력한 만큼의 내가 그 대가를 지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꽃가루가 요즘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성도 많이 이렇게 동반을 할 것 같으니 자 전문생들 자 조심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전문생들이 딱 그런 거 있어요. 찐바보.
왜 뭐냐면 항상 진국 오리지널. 남들이 보면 착함을 주면 바보라고 하잖아요. 찐 바보라고 할 정도로 솔직 담백하면서도 모자람이 많으면서도 내가 진실로 이기니 그래도 나 또한 나보다 성실한 놈이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을묘생 49살을 본다면은 을묘생 49살 본다면은 제가 엊그제 말했듯이 9수 중에서 49이 가장 고단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삶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자, 44 아주 위험하고 아주 어려운 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44 위로다가 9수가 꽃이 피었으니 더욱이 더 많이 다른 9수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욕심을 비워버리고 이 9수 때는 보통 마음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그래도 흉내는 내고 갈 것입니다. 근데 9수가 껴있다 보니 흉내만 내면 뭐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래저래 있습니다. 왜냐면 잘 갈아놨던 논밭이 아스라장이 된다든지 잘 갈아놨던 우정이 깨진다든지 여러모로 이렇게 다 이렇게 비탈길 이런 빗달길이 된다는 것이니 우리가 노력하고도 남아야 할 상황인데 성냄이 강하니 성냄이 강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을 잘 내고 성질을 못 이기고 막 이런 성냄이 강하니 어찌할 바 모르겠다 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되는 거는 이 말씨부터 조심해야만이 내가 한 그릇 떠서 먹을 것도 뭐 잘못하면 못 먹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모든 도막을 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도막내는 것조차 이게 굉장히 하나 도막내는 것조차 굉장히 힘이 들 수가 있다. 그게 49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득은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떠들어서 이렇게 북실북실하나 했더니 온 식구들이 다 성리가 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내 자손이 이제 9수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걸 좀 조심해야 되고 조금 돌봐줘야 되고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는데 나 이렇게 죽을지언정 너는 살아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죽겠으니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누가 죽겠습니까? 자, 49살짜리가 설 자리가 없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내리막길이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뭐를 해도 내가 이길 수가 없고요. 뭐를 해도 내가 이렇게 이익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도 현차는데 자, 비닐하우스 같은 게 딱 끼얹어갖고는 나를 거기다 지니기보라 가네. 그냥 지니기도 힘드는데 비닐하우스를 지니겨봐. 근데 그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질기고 되게 이렇게 질기고 강한지 지니기갖고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한큼 이렇게 쓴다면 발로 이렇게 지니기지 말고 칼 두마 같은 거 도구를 사용해서 이거를 뺑 돌리듯이 돌리면 금방 뚫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상황에서는 장기 두듯이 요령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고 49세에 내가 이리도 힘들었나 이렇게 내가 찬스가 와도 내가 못 알아먹었나 할 정도로 답답하기 딱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술 배고픈 거는 항상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장기 도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나 장기도 아주 많이 장기는 아니어도 몇 년만 이렇게 간다면은 그래도 나도 집도 짓고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을 다 엮어서 새로이 살 수 있겠다. 그러다 보면은 살만하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61세 계문생. 자, 61세 계문생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구설주가 좀 많이 있고요. 생산량이 좀 떨어지고 몸이 이렇게 허드레이 몸이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왠지 평상시에 촉이 탁탁 섰던 것들이 촉도 잘 안 쓰고 나이 먹은 게 역력하게 나타난가 했더니 흐물흐물 봤더니 신경통으로다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큰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간이랑 문제가 없냐. 간이 걱정이 되고 간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할 만큼 건강이 여기저기 팍 판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력 6월 달에는 우리가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아주 조심히 천천히 잘 마셔야만이 별탈 없이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잘못하면 요즘은 벼 이삭은 커녕, 이렇게 있죠. 우리가 한 푼 없는 게 이가 몇 마리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런 이의가 발생될까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무대가 있다 보니, 그건 뭐냐면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 보니 이 친구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살아보라고 노력을 하니 그래도 나는 재미가 좋다. 그래서 참고 살아본 걸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73세 신묘생. 아, 73세 신묘생. 73세면 직장 안 다닌 사람도 되게 많아요, 벌써. 이 나이에 뭘 합니까 하고 포기한 사람도 많지만 73세인데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73세들은 지금 복이 가득 찬 시대라서 그래도 돈을 버느나 안 버느나 그래도 재미가 있고 자손들이 나를 알아보니 그래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또 얻을 수준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양력 6월 달에는 이렇게 보니까 자 신묘생들이 자 구구절절이 뭔가 내가 해놓았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잔챙이처럼 마구마구 이것저것 했더니 어느 날 큰 뭉치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도 바빠보가 뭐냐 먹을 것이 많이 이렇게 쌓여지는 그런 나이다. 그래서 자 6월 달에 보니까 신묘생들이 아이고 한시름 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만큼의 대가가 있거늘 무슨 걱정이냐. 하나쿵 내가 아까 받았으니 무슨 걱정이냐. 그래도 내가 이거를 분산을 시켜서 하나 둘 해서 노를 즐겨서 이렇게 나는 먹으려니 걱정이 조금 된다마는 그래도 신묘생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발 맞춰서 산다면은 크나큰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